네, 안녕하세요. 좋은나무 전경태입니다. 오늘은 이 고급 주택에 잔디 까는 일을 좀 하려고 왔습니다. 이제 주인이 밖에서 마당을,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마당을 좀 단장하려고 합니다. 보면은, 네, 풀이 자라서 엉망이죠. 먼저, 네, 이렇게. 엉망입니다. 먼저 위에 자란 풀을 좀 제거하고 잔디를 심으려고 하는데, 보통 집에서 잔디 심을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심어야 될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저도 잘 하지는 못하지만, 또 제가 잔디 심는 방법이 혹또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게 됩니다. 네. 예초기로 마당에 풀을 바닥까지 아주 깨끗하게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예초기로 바닥에 풀을 제거하고, 예, 땅을 이렇게 한번 뒤집어 줍니다. 뒤집어서 다시 팽탄 작업을 해서 잔디를 심을 겁니다. 네, 요즘에는 잔디가 크게 나와서 시공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이제 딱 붙여서 틈 사이가 거의 없다시피 딱 붙여서 그냥 이렇게 심거든요. 이렇게 심으면, 예, 잔디밭이 오래된 것처럼 막 이제 막 시공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예, 좀 오래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일렬로 쭉 이렇게 종대든 행대든 같이 심는 것이 아니라 요 지그재그로 지금 현재 보시면, 예,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지그재그로 좀, 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요렇게 심고 난 다음에, 놓고 난 다음에, 틈 사이에 또 흙을 좀 채워줄 겁니다. 틈 사이에, 예, 공간을 메워줌으로써 서로 빨리 뿌리들이 움켜쥘 수 있게 그렇게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시공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한 장이 들어가는 데는 그냥 놓으면 되겠지만, 여기 이런 곳에는 한 장을 놓으면 이제 침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런 거 이제 좀 재단을 해야 되겠죠. 네, 맨이 안 바르면 조금 골라서 맨이 좀 바르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 침범하는, 예, 넘어가는 잔디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좀 재단을 해줘야 되겠죠. 삽을 가지고 그 모양 따라 이렇게 잘라주면, 예, 깨끗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 좀 올라오면 보기 싫으니까 생긴 대로 이렇게, 예, 이렇게 잘라주면 모양대로 예쁘게 되겠죠. 어떤 형태든 넘어가는 것은 먼저 잔디를 놓고 삽으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잔디 이제 배열을 다 하시고 나면은, 잔디 밑부분에 흙이 많이 틀린 데는 이렇게 낮아가지고, 이 단차가 납니다. 높낮이가. 이런데 이제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고, 그런 데는 흙을 조금 준비를 하셔가지고, 예, 흙이 많이 떨어져서 많이 낮아 보이는 데는 흙을, 이렇게 부드러운 흙을 놔가지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쪽에도 마찬가지 좀 낮네요. 흙을, 부드러운 흙을 넣어서, 낮은 쪽에는 흙이, 잔디, 이게, 매트가 흙이 떨어져가지고 아주
흙이 작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 흙을 담아 넣어가지고 놔주면은 높이가 옆에하고 높이가 같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붙인다 붙였는데 틈 사이가 보이는 데는 이 마른 흙이나 고운 모래가 있으면 좋죠. 이렇게 채워주시면 예, 예, 틈 사이에 마른 모래를 하면 잘 찾아 들어가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 뿌리가 활착이 잘 되겠죠. 그리고 높이도 잘 맞아질 수 있고 모래 같은 걸 이렇게 이어주면 틈 사이에 잘 들어갑니다. 내 집에 내가 잔디를 깔면은 이렇게 좀 정성껏 요렇게 해주면 좋겠죠. 틈 사이에 이렇게 모래 같은 거 또 고운 흙 같은 거 습기가 있는 것보다 마른 흙을 열면은 잘 찾아 들어가겠죠. 공간에 이런 식으로 예 넣어주고 물을 주면은 공간이 메워지겠죠. 이러면 틈도 없어지고 이제 잔디가 활착해서 뿌리를 밀어내면 금방 엉키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잔디 심기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해놔니까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예, 네, 내 집에 잔디 심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제 잔디를 다 심었습니다. 잔디를 심고 서로 딱 붙여서 심었는데 틈 사이에 좀 흙을 미리 있다 보니까 예, 공간이 좀 벌어져 보이는데 예, 심을 때는 아주 빡빡하게 밀착을 해서 심었습니다. 심고 난 다음에 좀 틈이 보이는 데는 흙을 좀 채워 주시면 좋고 좀 들떠 가지고 올라온 데는 발로 밟아 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물을 한번 듬뿍 주시고 한번 높은 데는 밟아 주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밟아 주면 좋은데 안 밟아도 예, 땅을 골르고 난 다음에 이게 얹었기 때문에 잘 이렇게 밀착이 되어서 안 밟아도 잘 삽니다, 살기는. 근데 뭐 한번 밟아 주시면 좋고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잔디 심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